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원래 고통이라고 말하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고 했습니다. 후회, 아쉬움, 괴로움, 불안함, 절망, 좌절과 같은 감정들의 원인을 따져 들어가다 보면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가 무한히 살 수 있다면 이런 감정들을 전혀 느낄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아니, 영원히 살 수 있는데 뭐가 후회스럽고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또 그냥 하면 되죠. 하루하루 금쪽같이 귀하고 충만하게 살아도 모자랄 판에 인생을 바보같이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게 멀리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우리도 종종 이렇게 살고 있으니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귀하디 귀한 인생을 바보같이 흘려보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금쪽같이 귀하게 쓰고 계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바보같이 흘려보낼 때도 있다는 거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귀한 인생을 바보같이 흘려보내는 사람들, 첫 번째, 사랑할 줄 모른다. 여러분은 함께 사는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또 자녀들에게도 사랑하고 있음을 전폭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고 계시는 그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까?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이자 행동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만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다 보면 다 좋은 면만 보이고 서로의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의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는 버릇을 가졌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사랑스럽고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세요.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한다 표현하고 그 사랑이 상대방이 느껴지게 행동으로도 보여주면 다른 누구의 인생보다 먼저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집니다. 사랑은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표현해야 사랑입니다. 귀한 인생을 바보같이 흘려보내는 사람들, 두 번째, 냉소적이다. 냉소적인 사람은 인생을 되도 않는 심판자로 살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남들 잘못하는 것만 지적하고 자신은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고매한 사람인 양 말하길 좋아하죠. 하지만 세상 제일 겁 많고 무능력한 사람이 바로 냉소적인 사람입니다. 남이 하는 일들에 이죽거리고 비아냥거릴 줄만 알았지 실제로 자기가 몸으로 직접 부딪혀서 뭐 하나 작은 거라도 이루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쁜 것은 뭐냐면 냉소적인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패하기를 염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이 이죽거렸던 것이 옳았다고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한 인생을 되도 않는 심판자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귀한 인생을 바보같이 흘려보내는 사람들, 세 번째, 세상 탓을 한다. 세상은 꼴보기 싫은 것들 천지이고 더럽게 불공평하며 있는 놈들만 위합니다. 그래서요, 세상이 이런 게 어디 어제 오늘 일이었습니까? 부모가 흙수저여서 인생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조상 탓에 이꼬라지로 산다며 술로 하루를 지새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세상 아무리 불공평하다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지고 또 누구에게나 똑같이 딱 한 번만의 인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상 탓하기 이전에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켜서 더 나은 내일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나이 지긋이 먹고도 무슨 드라마 속 비련의 주인공이라도 되느냐, 다 큰 자식들 앞에서 허구한 날 부모 탓, 배우자 탓, 세상 탓 늘어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고, 자식들도 그거 들어주기 지칩니다. 그러다 자식들마저 다 등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자식들 탓하시겠죠. 세상을 탓하기 전에 차라리 자기가 자고 일어난 자리부터 정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한 데다 화살 돌리지 말고 내 인생이 한치라도 변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부터, 내 자신부터 살피라는 말이겠습니다.
세상 탓하느라 귀한 인생 낭비하지 마시자고요. 귀한 인생을 바보같이 흘려보내는 사람들, 네 번째, 마지막, 후회 속에 산다. 후회만 하고 사는 사람은 과거에 갇혀 사는 사람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하지만 후회만 가득한 인생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후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휴,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할 걸.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도 지금 책 한 줄 읽지 않고 글 한 줄 쓰지 않습니다. 아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좀 운동 좀 할 걸. 아이고, 몸 좀 만들어 놓을 걸. 이렇게 후회하면서도 지금 동네 한 바퀴도 돌지 않습니다. 지난 것들 부여잡고 후회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제발 나이 탓하지 말고 너무 늦었다고 자신을 속이지 말고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란 것이 간사하고 또 한편으로 미련해서 마음을 다지고 잘 살아보자 하지만 또 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나태해지고 편한 것만 찾아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보고 또 보고 또 주기적으로 보면서 나태해지는 마음을 다 잡으셔야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아깝고 귀한 1분 1초를 금쪽처럼 귀하게 쓰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